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닙니다. 오늘은 무카빙 중에 무인물 카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이라는 게 뭐 사람의 얼굴일 수도 있고 또 여타 얼굴들이죠. 아, 이렇게 웃는 얼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보시죠. 조그만 우조각에 사람의 얼굴인지 원숭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주 작죠. 제 손이 작은데 제 손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물 카빙을 쭉 해보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죠. 아, 재밌게 보시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직접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주잔보다 조금 크죠. 네. 아, 특별히 세팅 장소가 없다 보니까 소주잔 위에다가 올려봤습니다. 아, 이거 뭐야. 아, 불 달리고 이건 또 웨스턴 스타일이네. 조금 얼굴이야. 아, 그러네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그려봅니다. 아, 이건 또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골격은 인간의 모습으로 거의 호모사피엔스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죠. 전사로서의 모습도 보이고요. 심각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종족이 사라지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머리는 좀 거칠게 하네요. 자, 강력한 기도를 하고면서 전투에 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호호, 이건 또 그냥 입을 내밀어서 그냥 막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한테 욕짓거리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양하게 표정을 묘사를 해봤습니다. 통무에다가 저렇게 이제 갈가낸 겁니다. 저것이. 아, 저희 집은 세팅장이 없어요. 싱크대 위에 정수기 위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저거. 아, 이거 눕혀놨는데 아, 여자 얼굴이에요. 밑에는 용머리고요. 아, 이분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제가 기분 안 좋다. 쌍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네요. 머리가 붙었어. 두 사람이에요, 저게. 어, 세 사람이네. 두 사람입니다. 여자와 남자고. 아, 이거는 나무아미 탑을 가진 선보살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예, 피날레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인자하신 모습입니다. 정말 인자해 보이죠? 하하, 없는 모습이에요. 영팔 스님입니다. 네, 스님 뒤에는, 머리에는 꽃이 저렇게 피어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옆으로 싹 돌면 보이죠? 예, 스님 맞죠? 부처님이십니다. 그냥 코믹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봐서, 웃으라,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아, 무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저걸 나무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그나마 무로 하니까 쉽게 되죠.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봤고요. 예. 이분 조금 뭐, 시골 농사 짓는 분 같기도 한데. 네, 거의 대부분 뒤쪽의 머리는 꽃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어차피, 인물 카빙도 카빙에 접목돼서 마무리는
꼭 합잉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좀 젊은 양반 같아요. 10대 후반 정도. 좀 이따 나이 물어볼게요. 몇 살인지. 아, 카빙은 재미로 합니다. 예,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냥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봅니다. 이 곱슬머리 아재네요. 예. 아, 머리에는 꽃을 키웠습니다. 저렇게 큰 꽃잎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카빙은 아까 말씀드렸죠. 접목이 된다고. 그래서 마무리를 저렇게 아주 하기 쉬워요. 머리는 파마머리, 곱슬머리입니다. 뭔가 지적인 분위기는 있어요. 야, 이분은 뭐 기분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야, 배째라는 식인데. 글쎄요. 네. 뒷골목에서 싸움질하다가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거의 이분은 소크라테스 이후에 가장 현명한 철학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2500년 전 인물 같아요. 거의 아리스토텔레스 완전 논리학을 논쟁을 해도 전혀 밀리지 않나 그런 현명하신 분.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보시면서 재미로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하, 이분은 우리나라 조선의 조정에 계신 분이시구나. 조선이 세계 제패를 한다 이런 예언을 하셨던 분 같은데요. 네, 성함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아, 수염이 아주 독보적입니다. 수염 저거요. 아주 탄탄해요. 웬만큼 당겨도 안 떨어집니다. 아, 저분은 고든 선비였습니다. 아, 이렇게 이분 저분 한 그분의 시대를 막론하고 모였습니다. 거의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도 수염은 멋있죠. 에이, 조선 사람들은 수염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림이에요. 서림. 아, 이분은 해적입니다. 해적. 거의 알 수 없는 동물입니다. 사람인지. 아, 이렇게 무카빙, 무인물 카빙을 좀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